무슨 개새끼 어디서 댕댕이를 건드려. 하여튼 잡히기만 해봐. 자기보다 약한 것들한테 함부로 하는 새끼들은 싹 잡아다 껍질을 벗겨서 똥물에 튀겨버려. 정신을 차리지 새끼. 웃어? 아니 하는 듯이 내가 딱 너 같아서. 근데 설마 아니겠지? 나 하나 때문에 도망건설이 굳이 이런 짓까지 벌이려고. 그치? 이거 너무 피해망상이지? 데려다 줄게. 집에 가자. 다시 어머니 집으로 갈 거지? 아니 벌써 며칠이나 쉬었잖아. 빨리 카페 치고 손님 받아야지. 어제도 은강 씨가 몇 분이나 돌려보냈대. 그럼 밤에 내가 너희 집으로 갈게. 너 자꾸 왜 이래 정말? 너 나 귀찮고 짜증난다며. 제발 좀 내버려 두라며. 근데 왜 자꾸 네 멋대로 다정하게 구냐고. 야 이건 다정하게 구는 게 아니고 의무를 다하는 거지. 우리 임대차 계약서 보면 세입자가 강도 테러 등의 범죄 피해 사실을 입은 경우에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어. 그 지원 내용에 세입자네 집에서 자주는 것도 포함돼? 너 혼자 두기 싫다고 김유리. 얼마나 더 돌려 말해야 돼?